Hi, Stace. Welcome back to my channel. Today we are doing Skiz Talker episode 44. This is some more behind the scenes of our award shows slash end of the year music shows. So super excited. I'm almost positive Mama is going to be on this one, but I'm not entirely sure, but we will see. So with that being said,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Wait, shut up, really? 대신 심장이 터질 듯이 설렙니다. Since LeVanter? 너무 오랜만에 진짜로 2년 만에 보는 거라서 어쨌든 2년 동안 저도 조금 변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That's crazy. 그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네. 우리 목소리도 너무 듣고 싶었고 비록 이제 옛날보다 인원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I miss you. Where have you been? 자주 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테이도 우리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기다리느라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네. 일단 약간 수줍은 버전 수줍은 버전 당당한 버전 꽝! 그리고 무심한 버전 오다 죽었다 와 미쳤다. He's so cute. I adore him immensely. 밀었어요. 아니, 물론 지금 숨겨 있지만 스테이한테 더 큰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 그때 무대에서 보여줘야죠. 생방 때.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어. 기대하세요. 내가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 no. 치킨 하나 먹게. 어, 형 그래 봐라. 근데 치킨 하나 너무 작은데? This is a fit on Jungmin. The green.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애기들 곧 보러 가네. 어. 부럽단 이왕한데. My man is trying to be sentimental and they are not having it. 스테이와 마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리네요. 나 오늘 먹고 싶어 예 오늘 많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먹고 싶어겠죠 나 오늘도 먹고 아 뭔가 기분이 되게 묘해요 데뷔 초대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아 원래 대면 팬싸는 뭐 하죠? 요즘도 그런 거 하나? 끝나고 나서 앞으로 나오는 거? 일단 대면 팬싸는 대면대면하게 하면 돼요 오 너무 오랜만이야 2년 만 네? That's crazy. I almost can't believe that. 막 팬싸까지 기간보다 마지막 팬싸부터 지금까지 길어요. Oh my goodness. 남새 내린 눈은 작하면 예뻐. 에이. 낭만은 개뻘. 눈치 없는 차들 눈치 없는 차들 때문에 금방 색깔 맺은 것 봐. 걷기도 빡세 눈밥보다 개뻘. 오케이 이거라. 끝났다가 나자 빠지. 그래 정민. 그냥. 특별한 거 하나 없는데 왜 그렇게 기다렸는지 크리스마스 이브를 The man literally changed positions like that. Went from main rapper to main vocalist in a split second. 크리스마스 이브를 특별한 거 하나 없는데 왜 그렇게 기다렸는지 크리스마스 이브 지금 떨리는 건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오 지금 떨리는 것은 스테이를 간만에 만나는 그 oh, 떨림 때문에 떨리는 것이요. These are so cute. 얼쑤. They're so excited. 어, 떨리는 것이요. 아 지금 대면 팬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면 팬사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했었는지도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방금 매뉴얼도 oh, wait, 듣고 this 했는데 is... 와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Is this the fan sign? I know they've been talking about it, but 만나면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고 이게 약간 실화인가 실감이 안 날 것 같고 얼른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 스테이 우리 스테이도 엄청 떨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네 이리 오시오 당장 오시오 왜하나 왜하 떨리긴 하네 It is, I remember this fit from Han 떨리긴 해 진짜 뭔가 They did a live afterwards. This is so cute. 스무 살 때야. 여러분은 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스무 살 때였는데 제가 어느덧 23살 앞두고 있는. Jesus. 어 너도 그 That's crazy. 아 23살. 24. 24야? 승민 형. 봤다 듣다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Seungmin does look older there. 봤다 듣대요.
우리 팀의 흑발이 세 명이구나. 아 좋다. 그래. 어 좋다. 야 흑발이잖아. 어? 이거 건호의 팀 아니냐? 어? 어 그래. 어 그래. 무너져 버린 Our gone away unit. 몇 개월 동안 탈색 머리 관리 하느라 힘들었어. 사실 머리를 안 감았어. No. Cute. 야 번호 이때 너만 헷갈렸지. 어 맞아 이 형만 헷갈렸어. 아 그런 분이. 나 그때 살짝 탈색 머리. 나 엄청 탈색 색깔이 안 머리가 안 되지. 어떻게 앉게? 나 맨 끝에 앉으려고. 이쪽? 왼쪽. 그 각도가 거기야. 창빈이 얼짱 각도가 안 나오고. 너 몇 번인데 원래? 뭐라고? 너 원래 나 이거 얼짱 각도 있어? 얼짱 각도가 있었냐? 너 그러면은 너 7번 앉을래? 어떻게 맞지? 이렇게 계속 얼짱 각도 할게. 어떻게 맞지? 이렇게 맞지? I'm so excited. 아니 형 이제 옆에 앉던 거. 아 그래서 8번을 내가 지금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어. 뭐 양보를 아까 네가 부부했으니까 맞는 딴지지. 어 누가 한번 하나 하자. 너 그거 해봐 하잖아. 네 무릎이야 지금. 어 무거운 거래. 와. 사람 비가 내려와. 뭐지? 잘 불렀어. 음을 닮았어. 사람 비가 내려와. 와, 왜 숨이 너무 떨린다. 소소소소 소리를 지르는 내가 아우. 창민아. 자리를 내가 취하라. Come through main rapper Kim Seungmin. 태도는 부하게. 최악의 우리 소리 그만 안 돼. 소리를 지르는 내 이거 앞으로 와야 돼. 다시 해봐. 소리를 지르는 내가 아우. 여기 앞으로 와야 돼. Tongue's projection is insane. 소리를 지르는 내가 아 뒤로 가 뒤로 가 아 서 서 무대 이러고 해야 되겠어. 소리를 지르는 내가 오 창빈이란다. 아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소리를 지르는 내가 오 창빈이란다. 어 소리를 그 마트로 가자. 마트로 가자. 뭘 사러 갈까? They're so loud. 아니 입을 풀어야 돼. 라마? 어이구 어이구 Real artist. 해봐 해봐. 가사를 몰라. 도레미 파솔라시도 차례가 올라가서 커지는 스킬. 왜 가사를 모르냐? 랩한 사람이 딜리버리 없기 때문에. 오. Yo, Mac delivery. 진짜 떨려. 저 바로 팬이 있는 거잖아. Oh, this is so cute. 저 지금 약간 가자 형. 가자. 나. 아니야. They're so loud. Oh my goodness. 지금 포토 타임인가? 박스에 내린 눈은 잠깐만 예뻐. 낭만은 개뿌리. 좀 더 깔아놓자. 빨리 끝났다는데. 와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진짜. 너무 시간 빨리 간다. 아 진짜. 우와 정말 시간이 빨리 간 걸. 이렇게 첫 번째 오랜만에 대면 팬서를 잘 마치고 아주 좋네요. 약간 행복을 받은 느낌. 진짜 사랑받고 갑니다. 행복한 분위기를 정말 와 오랜만에 힐링 제대로 힐링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봐요. Cute. 전생 체험하고 아직도 긴장되는 느낌. I can imagine like being so nervous you just like black out the whole event.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너무 반가웠어. 제가 버블에서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 날이 왔어. 그 비밀이 일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오늘 위해. Why? 근데 오늘은 좀 리허설을 하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래서 아 열심히 했다. 자 이제 밥 먹자. 이제 점심도 먹고 많이 먹고 먹으려고. Eat a lot. 오늘도 끝나고. You deserve to eat a lot. 아 진짜 끝나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Segment. 그러면 진짜 아 죽겠다를 생각하면서 어 죽겠다 죽겠다를 생각하면 어. 치킨 너걸스를 먹을까 아니면 프라이 치킨을 먹으면 어떨까 싶은데 모가리 치킨 치킨 너겟을 한번 먹어보려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무대를 킹덤보다 두 배 더 크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두 곡이니까 I'm nervous, I don't talk to them. But I feel like
talking a lot. He's so cute. 네. 아무튼 오늘도 긴장되네요. 그래서 어제도 조금 못 잤지만 못 잔 만큼 남인 준비돼 있습니다. This must be Mama. 스트레이키즈가 드디어 신인 때 이후로 노미네이트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정말 행복한 일이죠. 되게 Now this is when my poor Woo-ho was trying their best to get here from Music Corps. 잘생기면 안 되는데 잘생겼잖아. 우리는 잘생기면 안 되는데. We shouldn't be handsome. 어, 찍고 왔어요. 어, 뭐야, 카메라 찍었어? 우리는 컨셉이 못생긴 거라서 일부러 못생긴 거잖아, 그치? 맞아. I mean, it would be hard for you guys. 더 이상 말 안 해. 너무 슬프잖아. 미안해, 너 근데 잘생겼어. 그래? 하나 가져야 해. 애깅이들이랑 사진 찍었네. 그래. 필깅이랑 어? 아깅이랑. 왜 난 아깅, 아, 아이엔이구나. 아이엔 아닌가? 아, 이게 동생들이 나한테 사진 초청인가 하고. 정민 just slid in there. 아, 이 형 이미 앞으로 왔잖아. 선생님 미남 F4라고 하죠? F4. 멋있네. Was that Chan in the background blessing himself? 장난이지. 어. 스탑. 큐트. 내가 이따 끝나고 치킨 먹자고 형민한테 얘기했네. 형한테 말했어. 야, 언제 뛰었다 그래요? 설레가지고 이런 거. 아. 아, 찬이 형. 뭐? 형이 진짜 때려요. 어제도 먹었잖아, 와서. 어제 린 형이 해준 거고. 그럼 내가 갈게. 오지 마. 내가 간다고. 이 형이 저희 숙소로 오겠대요. 그래갖고 사달래요. 근데 제가 이 형 숙소로 간다고 했는데 안 된대요. 무슨 아니, 내가 너네 숙소로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형이 사면 돼. 아, 내가 손님인데 왜 내가 사냐고. 너희 넓은 방을 거기에 내가 침대 하나 주문해놨으니 투베드야? 어, 투베드 망했네. 얘는 침대에서 자면 되잖아.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좁아. 좁은 게 더 좁은 거지. 아, 아 뭐 그런 건데. 아, 그러면 오늘 거기서 자는 거야? 아니 사이즈 몇이지 침대? 형은 안 돼. 야 아니면 너 방 침대를 2인용으로 바꿔. 형이 너 방까지 할게. 같이 자야. They all just want to like cuddle with the maknae. 솔직히 내 방 좋다. 얘네 방 빔 프로젝트 있더라. 아 나 빔 프로젝트 살라. 나 어제 빔 프로젝트 뒤쪽 보다가 너 횡한 거야. 근데 이제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횡한 횡한데 빔 프로젝트 하나 놔두는 게 있어요. 하일 방이 엄청 깨끗했거든. 하일 연속 옷장으로 쓰던데? Using it as a closet. 진짜 엄청 깨끗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바뀌었구나 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어. 어? 어 한이방 어, 돌아왔구나. 돌아왔구나 한이방.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러니까. 예니 좀 마음에. 예니가 마음에 들만한 머리긴 해요. 금방. 그 헤어스타일. 형? 저녁 굶으면 잘생겨져. 맞아. 뭐해? 나도 굶고 3시간 운동해. 그러니까 형은 어제 하루. 지수스. 그 차이야. 마마로 찾아온 거 하니까 그냥 에너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힘 있는 안무를 했고요. 생방송이라 좀 긴장이 되는 거 같아요. 큰 시상식에서 정말 스키즈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득 담은 게 치즈인 거 같아요. 아마 예상을 못 하셨을 텐데 난 진짜 기대 안 하거든. 난 진짜 무대 하는 것만으로 영광이긴 하거든. 어. 난 아닌데? 난 상 먹고 싶은데. I wanna get an award. 수가 절대 못해. 난 너무 떨려. 그게 감사의 표시인 거야. 그 너희 떨리는 그 목소리나 그런 게 진짜 아 얘가 벅찼구나.
감격스러워. 아, 나 근데 니네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당돌하게 하면 안 돼. 큰 자리에서. 내 하면 안 돼. 전. Man not even there to defend himself. 그거라니까. 그게 아, 내가 감동을 확실히 받았다. 내가 상반할지 몰랐다. 수상소감? 아 나 근데 너무 떨 것 같아. 그러니까 떨어 보라고. 떨어서 아르르냐마 르르요 이렇게 하면 없어. 너무 떨이 막 혀가 떨리는 거야. 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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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너도 한국말 현진이가. 한국말 나 잘 못해. 아 그럼 무슨 말 할래? 하나 둘 셋. 김치. 진짜 가사. 그냥 먹어 안 먹어. 디키즈. 됐어. 가사 아니야 막내다. So solo. Are they all watching it? That's so cute. 확실히 잘합니다. True, he did. 아, 고맙습니다. 진짜 That's so sweet. 너무 떨려갖고 A fit.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갖고 몸 못 풀고 갖고 Look at those lenses. 오랜만에 생방송이기도 했고 앞에 팬분들께서 앉아 계시니까 너무너무 떨었고요. 올라가기 전까지 무대 밑에서 너무너무 떨었던 기억밖에 안 나고 제가 뭘 하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쳤는지 못 쳤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거라 그래도 끝나니까 너무 후련한 것 같고 앞으로 더 멋진 무대 만들려면 좀 더 연습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뭐해? 스테이가 있는 곳에서 뭔가 되게 오랜만에 무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실 지금 실감이 안 나서 안 떨리는 것 같고 올라가면 진짜 되게 떨리는 것도 되게 설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되게 calm down 상태이고 아마 올라가기 직전에 갑자기 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제 팩을 두 개나 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은가 봐요. 다행이네요. 마음 안 돼. 뭐냐? 뭐냐 우리 표정? 잘생겼지? You're handsome. Aw. Cute. There he is. 웬만해서 생각보다 막 그렇게 떠는 편이 아닌데 정말 관객 앞에서 무대하는 This is so cute. 엄마의 어? 스테이 앞에서 어? 무대도 하고 마마 무대 어? 생방도 하고 어? 그래 떨리잖아. 고생하셨습니다. 끝 마마. 끝났다. 야 역대급으로 잘 봤어. 와 다이 미쳤는데? 하, 진짜. This is this is such a look. What's happening in the background? The dedication. Oh, 오랜만에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니까 굉장히 떨렸고 처음 시작할 때 혼자 스탠바이를 했는데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엄청 긴장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그만큼 더 힘을 얻었던 것 같기도 해서 재밌게 무대했어요. 빨리 스테이를 직접 앞에 만나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tay. 안녕. Cute. Oh, that was fun. I didn't even think about the fan sign being in this. They must have been so nervous, but that was really cute. Their mama's performance, of course, was exceptional. We all know that. We all watched it. It was so, so good. I'm super proud of them for that. Can't wait for their, like, other music end of the year / beginning of the year music shows. And if and when, hopefully, they get more awards. I just know, like, I think Golden Disc is still to come, and then like the Soul Music Awards are still to come. I don't know exactly what else.
But super excited for both of those. So, but with that being with that being said, be on the lookout for my next Stray Kids reaction. Thank you guys for continuing love and support the channel. Love you guys. Love the kids.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Stays.